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약간 파란 옷을 입어야 시장이 빨갛게 물이드나 봐요. 또 이런 색깔로도 인버스 효과가 나오네요. 사실 이제 이 색깔 갖고 이제 우리가 뭐 빨간 네트하면 올라가면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좀 올라가는 시장이 좋을 것 같고 네. 또 저희 항상 좀 알찬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걱정이 좀 깊었을 때 최현덕 매니저가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오늘 다행히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CPI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CPI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안 나올 수 있는 이유, 논리와 근거를 정확히 설명드리면서 지금 하락이 단기 하락일 수 있다. 제가 오히려 어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오늘 보기 좋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반등이 어제 빠졌던 것도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발표한 CPI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3월 CPI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어제 발표된 건 2월 CPI거든요. 3월 CPI는 헤드라인 CPI가 1%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성장주들이 초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오히려 지금 SBB 은행 사태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다. 오늘 절대 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절대 팔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종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오늘도 매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 저점이 나왔고요. 이 코스닥지도 보시면은 이 반등이 이어질 때 꽤나 많이 올라갈 종목들 꽤 있습니다. 보유를 하게 맞을 것 같고 오늘도 그렇게 올라갈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의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사실 걱정되는 순간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꽉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근거가 있었기에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한 뭐 성일하이텍 어제도 리뷰해드렸지만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대장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시장에 빠질 때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무섭죠. 네. 근데 이 어떤 논리와 근거를 좀 정확히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성일하이텍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로봇, 이 성장주들이 시장 주도하고 있죠. 우리가 CPI를 봤을 때 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8만 7,500원인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유럽판 IRA가 원래 어제 발표가 되려고 했던 건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료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좀 상승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9만 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19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딥노이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 주도하는 것들을 보면 성장주인데 AI는 지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금리 인하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고 자 내일 MS의 GPT-4가 공개되고요. 중국 바이두에서 어니봇, 챗GPT 공개되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또 이 최대 규모 행사 있죠. 그거 봤을 때 사실 딥노이드가 어제 빠졌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반등이 충분치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GPT-4가 새롭게 이미지가 추가되는 건데 영상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딥노이드도 제가 말씀드렸던 13,700원까지 목표가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쪽에서 HLB.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주총까지 아마 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HLB도 보시면 어제 지금 그 하락을 이용해서 제가 매수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안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성장주가 올라가는 속에서 바이오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장주도 하나 갖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소외만 안 되면 됩니다. 결국 시장을 주도하신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종목들을 또 오늘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에 또 소외받으면 이거 지수 오른다고 전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물론 어제에 비해 오늘의 계좌 상태가 낮지만 에코프로를 볼 때마다 내 계좌에 저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까지도 그 후회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삼성이 직접 키운다. 확실히 대기업이 좋아요. 저는 내용을 보면 네. 에코프로보다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왜냐면 그 발언 되게 네. 공격적인 발언인데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솔직히 네.
이해가 안 될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삼성이 직접 키운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이 원래는 이제 지금 이 IT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원래 인수 합병하려고 했던 건데 이 M&A보다는 국내 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좀 그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차로 눈 돌린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강하잖아요. 그 반도체를 지금 커지는 전장 쪽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M&A를 준비하고 있던 건데 지금 이 M&A가 수십조 원 들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110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직접 들고 있는 현금은 4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A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냥 국내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DSP, 이 디자인 솔루션인데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와 공장을 연결시켜주는 거를 이제 DSP라고 하는데 DSP 파트너십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NXP 인수라든가 지난번에 AR 인수 다 물 건너갔고요. 사실상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포기가 된 거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어떤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DSP 키우고 있다. 지금 DSP 업계들이요. 지금 최대 30%까지 인력을 더 뽑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삼성전자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전망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DSP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디자이너스 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삼성이 또 이제 지금 그 우리 MPU 쪽으로 키워야 되는 거고 이 5나노미터 미세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작년부터도 지금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디자인하우스의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 반도체까지도 시키는 것만큼 이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키워주는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삼성과 눈빛만 마주쳐도 그 기분을 알 수 있는 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럼 마치 저와 최현욱 매니저의 그런 관계 같나요? 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동맹 관계 너무나 오래 있다 보니까는 네.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지? 최근에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움직임 좋았잖아요. 네. 최현동 매니저 눈안에 들어온 그 종목 보시죠. 첫 번째 공략주 가온칩스입니다. 네. 근데 뜨거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제일 작아요. 작은데 삼성전자의 그 베스트 파트너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은 삼성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디자인하우스 지원을 할 때 네. 가장 좀 어떤 많은 지원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삼성이 실제로 지분 투자했을 때 가온칩스가 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이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기도 하고요. 지금 ARM에서도 지금 ARM의 디자인하우스가 된 지 1년 만에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했고 삼성 파운드리 제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1등인데 비즈니스 성과 전망 기술력 부분에 다 1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이 가온칩스, 에이즈 테크놀로지, 코아시스인데 이 가온칩스가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베스트 파트너상을 다른 기업 제치고 수상하다 보니까는 이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좀 가장 좀 그 좋게 봐야 할 기업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지금 AI 반도체가 이제는 지금은 작은 시장인데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 이 AI의 어떤 인프라를 담당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건데 MPU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세공정 확대가 좀 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시나 또 이 디자인하우스의 어떤 중요도가 좀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볼 때도 가온칩스를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시장 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예, 가온칩스가 어제까지 빠졌다가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던 건데 이 목표가를 일단은 제가 3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볼게요. 아까 좀 차트가 이상했었는데, 예, 전고점이 3만 원까지 오프가 보시고 손절가는 어제 저점인 2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바로 이 차트가 가온칩스의 차트입니다. 네. 최근에 꾸준히 올라와 줬고 좀 시장에 주춤 걸었을 때 차익실현 네. 매도 물량이 나왔었나 봐요.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삼성과의 그 협력을 본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가온칩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로 볼게요. 힌트부터 보시면 GPT 4.0 어디까지 보여줄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업데이트가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오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뭐 오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건 3.5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챗 GPT하고 음성 인식까지였다면 이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GPT-4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입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공개될 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GPT-3.5 같은 경우는 원래 GPT-3.0이 챗 GPT로 공개됐던 거고 이게 2년 전에 공개됐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3.5가 공개된 거죠. 그 3.5가 공개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GPT-4가 출시가 임박했다. 원래는 오픈 AI에서 상반기 안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지난번 이제 독일 MS에서 GPT-4의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나왔던 거고, 내일 MS의 인공지능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서 GPT-4가 공개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그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MS의 공식 자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일 그 MS의 인공지능 이벤트에서 이 GPT-4가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 GPT-4가 나온다면 하나의 모델이 자연어부터 이미지 음성까지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어떤 입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멀티 모델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챗 GPT를 따로 하는 거고요. 이 GPT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게 달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려면은 다른 AI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GPT-4는 이 어떤 음성 인식 그다음에 챗 GPT 그다음에 이미지까지 같이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 지금의 어떤 AI 판도를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올 걸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직접 새로운 모델을 서비스 공개할 전망이라서 아직까지 뭐 MS가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유력합니다. 그러면 내일 밤에 이제 이 MS의 멀티모달 AI가 공개됐을 때 아마 이미지 관련된 AI 기업도 또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와 연관이 있는 AI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이긴 한데 이번에 차이점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네.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죠. 저희 최근에 그 해상도 관련해서 네.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네, 그런 4x4. 네. 네. 혹시 그 종목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3일 전인가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좀 쓸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x4에 이어서 어떤 종목이 관련지를 꼽힐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모델 솔루션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모델. 그러니까 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시범까지 이제 그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서비스를 AI로 이제 하는 게 바로 모델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장으로 들어섰을 때 AI로 설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AI 시장이 좀 그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요해지는 건데 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상하던 것들을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델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이걸 AR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어떤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금형 사출이라고 하는 건데 금형 사출하고 또 CM, 위탁 생산하는 건데요. 그 CM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의 80%가 로봇 생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는 AI 종목이기도 하고 로봇 종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AI로 로봇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로 설계한 디자인을 제작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자동차, 항공우주, 통신, 의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AI로 뭔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내일 멀티모달이 나온다 한다면은
이미지가 이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델 솔루션이 뭘 그 이 GPT-4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실제 모델 솔루션 고객이요.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뭐 삼성 같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 굵직굵직한 기업 다 포함해 갖고 500개 기업이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AI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GPT-4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모델 솔루션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시장 급락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갭상 출발해서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음봉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9,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는 23,500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 종목이 거론돼서 오늘 갭상승에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네. 현구간 매수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물 소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AI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 매물 소화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요 음봉의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격대가 살짝 내려왔으니까 장중 네. 저점 부분이에요. 현 구간에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들어봤고 그 이외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중요할 것 같은데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제가 어제도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드렸었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지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 밴드에서 체험도 검색하시고 데이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용기 챙겼고 오늘은 종목을 챙겨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